두 분은 인도네시아 가보셨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 갔는데요. 오늘 회의를 위한 그 MOU를 체결하러 작년 발리에 갔습니다. 사무관님은요? 저도 세 번 가봤는데요. 네, 세 번 다 출장이었어요. 듣기로 K-POP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짜 그런가요? 네, 그 회의 때 보니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실무자분이랑 옆에 앉아서 이제 노트북 작업을 했는데 그분 노트북에 우리나라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인기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만찬도 한식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메뉴가 인기가 좋았나요? 사실 저희가 그 만찬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 회의장 마무리 정리를 하느라 그 들은 바에 따르면 되게 음식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신기해하시고 특히 육회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단 중 한 분은 최애 음식이 한우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슬라마시앙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고위급 투자 대화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회의의 공식적인 논의부터 뒷이야기까지 전해주실 두 분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협력기획과 김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협력기획과 이지우입니다. 네, 경제협력기획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지식 공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SP라고 하는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EIPP라는 경제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무엇이냐면 주로 ODA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좀 정책 자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인프라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ODA 국가들뿐만 아니라 헝가리나 호주 같은 비ODA 국가들에게도 이런 정책 자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운영 외에도 저희는 이제 경제협력이라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희과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하는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협력 의제들을 좀 고위급 채널로 올려서 좀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또 저희가 이제 KSP 같은 지식 공유를 좀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하시네요.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이랑 경제협력을 총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업무들을 외교부나 산업부에서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 역시 범정부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경호 부총리님 외에도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복지부, 외교부 등에서 관계부처 고위급이 참석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석대표인 해양투자조정장관, 그리고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서 투자부, 외교부 등 4개 부처 장차관급 8분과 그리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고위급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이번 회의 이름이 제1차 한국-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잖아요. 첫 번째 회의인데 이런 회의가 왜 생겨났는지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 협력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가 작년 7월, 11월에 걸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급 교류가 좀 잦아진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나라가 보안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우수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필요한 파트너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특히 11월에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여기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카르타 중전철 개발하는 거, 그리고 ICT 분야의 협력 강화하자는 거, 그리고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하자는 이런 다양한 내용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 1차 한인니 투자 대화에서는 이런
이행 상황들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MOU 이행 점검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료 사항을 좀 많이 전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분이나 뭐 보건, 에너지 분야에 이미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타지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제도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인니 고위급 투자 대화라는 것은 양국 간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위급 간에 논의하는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회의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회의의 중요한 목적은 양국 간 투자 프로젝트 이행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어떤 병목 현상을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기업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시는 어려움의 배경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인프라 시설 구축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수도를 옮기는 이유가 있나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카르타가 지반이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수도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좀 이미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랑 산업 중심지로 이용을 하고 새로운 깔리만탄 섬이라는 곳에 누산타라라는 도시를 조성을 합니다. 이곳을 행정 수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세종시 건설 노하우를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수도 건설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상수도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데요. 게다가 이번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IT에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최근에 민관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K-POP이 제일 인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라고 들었어요. 우리 K-POP이 인도네시아를 사로잡은 것처럼 신수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과 인력이 풍부하니까 우리나라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양국이 찐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도네시아랑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사실 되게 역사가 깊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처음이라고 하면은 좀 각별한 의미를 갖기 마련인데요. 저도 이번 행사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처음 경험 좀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1968년도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 지역에 산림 개발 사업을 했대요. 투자를 했다는데 이게 첫 해외 투자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외 생산 플랜트 수출하는 거, 그리고 유전 사업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일관 제철소 설립하는 거 모두가 다 인도네시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을 아세안 지역에 준공했어요. 이것 또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이게 동남아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죠.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처음 뭔가 같이 한 게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잘 몰랐었는데 두 분 사무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친밀감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이제 50주년을 맞는 수교 50주년 기념해라고 합니다.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두 분 사무관님 오늘 아침까지 행사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온대 브리핑까지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행사 준비 그 자체가 힘들고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의미가 뭔지 좀 되새겨볼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 방송 출연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께 또 저희가 하는 업무의 의미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유튜브로만 보던 온데브리핑에 직접 출연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집에 가서 오늘 일기 쓸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온데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정보통 온데브리핑.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림아카시.